색깔은 이렇게 살구색, 피치색, 담색이나 피치색에 가깝겠네요. 네, 이런 구두를 신었고요. 이렇게 이런 머리띠로 했거든요. 머리띠로 했고 귀걸이나 이런 귀걸이. 뱀전한테 김현식 메이크업 했던 생방 때 했던 목걸이에요. 목걸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스매시박스 프라이머 워터를 뿌려주고 있네요. 우선 얼굴에 팩을 해줬고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제 신우이 베이비샤워였거든요. 근데 이 파란 드레스에 맞춘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머도 발라줬고, 그리고 이번에 신상 파데죠?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 파데를 세포라에 가서 샘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써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썼을 땐 스펀지를 썼었고, 두 번째 지금 쓸 때는 브러쉬를 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러쉬보다는 스펀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펀지를 한 번 더 파데를 묻혀서 블렌딩 해줬고요. 그리고 잡티와 다크서클을 같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다크서클은 탈트 컨실러, 그리고 잡티는 알메이 컨실러를 써줬고요. 잡티 커버를 한 컨실러 블렌딩은 아까 파운데이션 썼던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줬고, 다크서클용 컨실러는 저렇게 물먹인 스펀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컨투어링은 코만 좀 잡아줬어요. 나중에 얼굴 전체는 브론저로 얼굴 외곽을 좀 쓸어줬는데, 코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쉐이딩을 할 필요가 있어서 크림 제품 사용했습니다. 이거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파우더 전에 하는 게 효과가 좋지요. 여름에 지속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이 세팅 스프레이, 얼반디케이즈라는 올나이터 세팅 스프레이를 꼭 추천합니다. 그 대신 파우더 전후 두 번 뿌려주면 지속력이 더 업되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썹으로 넘어갑니다. 눈썹도 이번에 새로 나온 메이블린 신상 파우더, 무슨 초커인데, 네, 저거 되게 잘 메꿔지고 발색력 좋고 해서 눈썹 꼬리 부분만 먼저 해주고, 눈썹 앞머리는 에센스 제품 사용했어요. 본격적으로 눈 화장으로 넘어갈게요. 눈 화장은 입술이 꽉! 예, 쿨톤으로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풀립으로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눈엔 좀 힘을 좀 많이 빼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핑크, 장미 요런 빛깔이 나는 색깔 계열이었기 때문에, 네, 앤틱 로즈를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그리고 눈두덩 전체까지 올려서 네, 베이스를 넣어줬습니다. 눈 아래 부분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머런 르네상스 팔레트로 저 두 색깔을 잘 섞어서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 그리고 저같이 쌍꺼풀이 없는 호꺼풀들은 눈 떴을 때 조금 보이는 영역을 음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섀도우가 굉장히 미니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속눈썹은 붙여줬어요. 그 대신 밤에 나갈 때 밤파티 같은 그런 화려한 속눈썹 말고 데일리로 좋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붙여줬습니다. 파티는 파티였기 때문에 조금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애교살을 강조해줬어요. 애교살은 네, 페리페라의 주얼팟으로 강조해줬는데, 요거 페리페리 주얼팟 진짜 간과하시지 마십시오. 스틸라 글리터 라인, 그 글리터 섀도우인가? 그거만큼 네, 막 그렇게 화려하게 영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지속력 좋고 플라이하기 쉽고, 그래서 저는 페리페리 주얼팟 되게 좋아합니다. 입술 발라주고 있네요. 제가 원래 블러쉬는 좀 웜톤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인데, 워낙 입술이 쿨톤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착색되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블러쉬를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 그런 핑크, 오랜만에 핑크빛 블러셔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도 색을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썼어요. 하나는 좀 웜톤, 하나는 저렇게 뭐를 라벤더 빛이 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섞어서 쿨톤과 웜톤 살짝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써줬습니다. 착색
기타 되기를 기다린 칼라팝, 리퀴드 립에 그 위에 조금, 너무 매트한 것만 바르면 입술이 좀 뻑뻑한 것 같아서, 물론 지속력은 없대겠지만, 발색이 빡 되는 립글로스로, 풀립으로, 완성해 줬습니다. 붙여준 인조 속눈썹에 컬을 조금 더 올라가게 컬이 빡 살게 뷰러를 해줬고요. 그리고 투명풀을 발라줬기 때문에 투명풀을 좀 가려줄 겸 해서 짙은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막아주면서 아이라이너를 자연스럽게 그려줬어요. 건강한 혈색이 좀 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백하면은 여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브론저를 이용을 해서 피치글로우 있는 브론저고요. 그 브론저를 이용해서 브론징을 해줬습니다. 제 입술도 다 지워지고 했는데 이렇게 다녀왔어요. 이렇게 아웃핏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누이 샤워 컨셉이 파란색, 되게 짙은 파랑이었거든요. 하늘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 그래서 이런 드레스를 입었고요. 이것도 오프숄더예요. 오프숄더고 오프숄더라서 오프숄더인데 뭐지? 이렇게 팔이 자유로울 수 있는 오프숄더 이런 거고.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이런 머리띠를 했거든요. 이런 머리띠를 했고 귀걸이는 이런 귀걸이, 얌전하게 이런 귀걸이를 했고, 그리고 목걸이는 골든시 메이크업 때 했던 생방 때 했던 목걸이예요. 목걸이고. 신발은 살구색 구두를 신었었고요. 이거는 신발하고 백인데요. 제가 안 보여드려가지고 따로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이렇게 살구색, 피치색, 살구색이 아니라 피치색이 더 가깝겠네요. 네, 이런 구두를 신었고요. 힐은 아니에요. 플랫이고, 네. 그리고 브랜드는 페라가모고. 제가 봄, 여름에 잘 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고 간 WOC죠. 프라다에서 나오는 WOC인데요. 보통 때는 사실 제가 지갑으로 사용해서 이 체인을 보시다시피 이거를 뺐다 꼈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으로 쓰고요. 그래서 내부를 보여드리면, 내부 잘 보이려나? 네, 내부를 보여드리면 카드 슬롯이 저렇게 들어있고요. 은근히 수납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 겸 WOC. 예, 그래서 제가 차키를 넣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WOC 정도로 그냥 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날 어머님이 저를 픽업을 하고 그 드롭오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차키가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뚱뚱해서 여기 이런 안 들어가요. 근데 차키는 안 갖고 가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름이니까 백도 너무 무거운 거 말고 가볍게 들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이렇게 맥시 드레스였어요. 오프숄더 맥시 드레스고 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임산부. 임부복은 아닌데 그냥 임부복은 저는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핏이 별로 안 예뻐서 그냥 저보다 한 사이즈 크게 입으니까 딱 좋아요. 임부복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맥시 드레스. 그리고 이 소매가 은근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수라 그러나 이런 거? 자수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머리는 반묶음이에요. 반묶음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띠를 못해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머리 밴드라 그러나요? 밴드 같은 건데, 밴드 같은 거를 반머리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막 아웃핏 같은 거못 찍었는데, 입술 좀 바를 걸 그랬나? 못 찍었는데 다녀와서 아웃핏 보여드립니다. 아웃핏이랑 어떻게. 이제 그리고 YSL 파운데이션은 지속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코끼임도 없고요.
약간 턱 쪽이 약간 무너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진짜 매트하긴 매트해요. 여름에 진짜 무너지지 않는 파운데이션 찾으시면 YSL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